이번에는 물고기 자세, 마찌아 아사나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세는 누워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자세로서 몸의 앞면에 가슴을 열어주고요. 등은 살짝 훅을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자, 누워서 함께 편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끝을 모으신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쭉 뻗어서 발등을 열어주십니다. 양손은 팔꿈치를 접고 엄지마라 주먹을 치신 다음 팔꿈치를 옆구리 가까이 붙입니다. 한 호흡 비워내시고요. 마시면서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고 머리 뒤통수 부분이 바닥에 가까워지십니다. 자, 팔꿈치로 상체를 밀어내는 힘을 느끼면서 호흡 다섯 번 가십니다. 마찌아사나.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기관지가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 볼게요. 후, 호흡 세 번 정리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간 물고기 자세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을 살짝 세우신 상태에서 엉덩이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신 다음 양손을 엉덩이 아래로 가져가서 엄지 손톱끼리 마주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고 팔꿈치 역시 바닥을 누르는 힘을 쓰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골반을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양발을 가지런히 모으십니다. 발끝을 앞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를 들어 올리고 정수리는 바닥으로 내려놓으실 거예요. 한 호흡 더 비워내고 마시면서 팔꿈치로 밀어내며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호흡 다섯 번 가실게요. 천천히 마무리 호흡을 하고 내려오십니다. 손을 골반 옆에 내려놓고 온몸에서 힘을 푸시고 호흡 다섯 번으로 자세를 정리하겠습니다.